여러분 안녕하세요. 우크라이나의 전투 상황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위태해져 보입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교전 상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겠는데요. 현재 러시아는 동부 지역에서 진격하는 러시아군이 신속하게 키예프에 진격을 하기 위해서 향후 48시간 이후에 키예프 동축 지역에서 포위 또는 기습 집중 공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약간의 후방 보급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주요 도시에 대한 포위 공격 및 항복을 권유하고 있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남부 지역에서는 헤르손시를 점령한 러시아군이 지금 흑해에 진입해 있는 해군 전력의 지원 하에 해군 6전대가 5대4에 대한 상륙 작전을 실시해서 육상 병력과의 연결 작전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바 이는 우크라이나의 주요 해상 접근로를 차단해서 물류 운송을 봉쇄할 목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키예프 시내에 활동 중인 특수작전 부대는요, 우크라이나 전쟁 지도부 제거를 목적으로 지속 활동을 하고 있으며 언론에 따르면 특수부대와 용병 그룹에 의한 젤렌스키 암살 시도가 최소 3차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 역시 전쟁 지도부 보호를 위해서 자국 경호국인 경호 인력과 이외에도 서방 측 용병 그룹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군은 키예프, 하르코프, 미콜라예프 등 주요 도시에 대한 지상군의 공세 없이 포병과 항공기 및 미사일 등의 화력 공격만으로 계속적인 어택을 가하고 있는데요. 이는 주요 도시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위한 공세 재편성 및 보급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 일시적인 작전 중지 사례를 볼 때 향후 48시간 이내에는 공세를 재개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 하르코프 지역에서는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와의 국경 지역에서 부분적인 반격 작전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는 이 포위된 하르코프를 우회해서 남동 측에 진출하고 있는 러시아군의 활동을 루한스크 북부에 주둔 중인 러시아군 및 친러계 민병대와의 연결을 시도하는 의도로 저는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루한스크 지역 내에 병력을 포함해서 서측으로 추가 진출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보급, 이게 만일에 충분히 보급이 된다면, 그러니까 보급이 종료가 된다면 러시아군은요, 이때부터 전열을 가다듬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전선에서 공세가 재개됨과 동시에 남부 지역에서는 이 헤르손시를 점령한 러시아군과 크림반도의 해군 6전대가 오데사에 대한 상륙작전을 감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오데사에서의 상륙작전은 아직까지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인 이유가 바로 후방 병창 보급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꾸 병력의 의미를 애써 축소해서 줄어도 된다. 최근의 추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특히 이제 병사들 24개월 복무를 18개월로 줄임으로 해가지고 병력 자원 자체도 적은데 병력이 줄어드는 것을 장비의 현대화, 첨단화로 극복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기는 합니다. 여러분들도 대체적으로 기본 전투훈련이나 각계전투라든지 분대전투 같은 거는 기본으로 다 해보셨을 텐데요. 저는 전투에서의 장비의 우월성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기본적으로 병력의 운용 능력과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전술로 싸우든지 그 전투기술에 숙달된 인원이 승패를 결정짓기 때문에 저는 병사들이 최소 24개월 정도는 복무를 해야만이 이 숙달이 충분히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숙달된 능력을 다시 부사수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엄청 공격을 많이 받고 있긴 합니다만 자 결국 전투의 기본은요 제대 간의 협조된 동작에 의해서 고착 견제 및 우회 기동에 의해 적을 효과적으로 제압한다는 건데 일개 분대가 전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현대화로 인해서 휴대장비의 수량과 전투 중량은 사실 오히려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4명 일개조가 얼마나 신속하게 화력을 집중하고 기동을 할 수 있는지 사실 저는 이건 걱정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육군이 저뿐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전문가들이 연구를 할 거기 때문에 일단 러시아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전선에 큰 변화가 없이 현재 러시아군은
키예프 동 서측 그리고 하르코프 서측 남부 지역의 미콜라예프 등지에서 추가 보급 및 증원 전력 집결을 통해서 새로운 공세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주요 공세는 전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주요 목표는 키예프가 맞아요. 수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키예프 포위 점령과 그 다음에 오데사 인근의 상륙 작전을 통한 항만 접수를 해야지 되겠죠. 항만을 접수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의 추가 후방 보급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크게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사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도시 지역에서 주요 시설에 대한 이 방어를 하고 시가전을 통해서 지원 작전을 함으로써 러시아가 후방 추가 보급이 되지 않을 경우 서서히 고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러시아의 경우는요. 주요 시설에 대해서 포병과 항공기 및 미사일 공격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특히 민간인 지역을 많이 피해서 지금 공습을 하는 그런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여론을 의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최근에는 민간인 철수를 위해서 협의된 안전 통로 지역에마저도 폭격을 가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푸틴이 마음이 좀 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남부 지역에 마리우폴 인근에서 반격을 시도했고요. 공군 및 방공부대에 의해서 러시아군의 공습을 저지하는 한편 후방 지역에서는 러시아군 보급부대 타격을 통한 공세 행동 저지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크라이나군이 초기에 방공망이 매우 많이 타격을 받아서 무력화되었을 것이라고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러시아 공군과 러시아 방공군이 잘 방어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 놀랍고요. 이것은 사실 어떻게 저는 해석이 되냐면 의외로 러시아의 공군력이 공세 행동에는 매우 약하다. 제공권 장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제가 다음에 또 분석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특히 우크라이나의 공개 자료를 통해서 보면은요. 외국인 의용병들이 합류하고 전투에 참가하고 있는 걸 확인했죠. 우리나라에도 뭐 유명한 누가 또 갔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사전죄에 해당하는 게 아닌지 저는 뭐 걱정은 됩니다만 아무튼 무사히 살아 돌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거 아프간에서도요. 소련군은 일부 공수부대나 특수부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2선급들을 투입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장비나 훈련 상태를 보면 뭔가 묘하게 좀 겹쳐 보여요. 그러니까 뭔가 1선 탑티어 이 특수부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보병부대나 이런 그 기갑 자원들을 볼 때 이렇게 퍼스트 티어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위 사단들이 투입이 되면은요. 전황이 또 달라질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 친구들의 역할이 충분히 지금 가능하냐.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원래 전쟁이라는 거는 최초의 공세 시점에서 즉 개전 시점에서 이 주요 축선에는 주력 부대를 투입을 해서 바로 초기의 충격과 돌파를 꾀하게 마련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게 1선급 부대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게 좀 저는 좀 약간 의아해하고 이건 이제 저만의 분석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어떻게 분석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분석한 여러 가지 자료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1급 수준의 부대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보급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구소련 시절에는 그 레닌그라드 군구와 모스크바 군구를 통합해서 그러니까 현 서부군구 예하의 제1군위 전차군입니다. 우리의 야전군 부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2군위군 차량화 보병사단, 제4군위 전차사단 등으로 편성이 돼가지고요. 이 부대들은 뭐 T-80이라든지 BFP-2 같은 그 보병 전투 차량 같은 것들을 장비하고 있고 T-14 알마타 전차를 양산했을 때 최초 배치를 했던 그 정예 1선급 부대인데 이런 부대들을 그 투입을 해야만 초기의 전술의 효과라든지 그리고 또 이들이 평상시 했던 훈련 수준이 매우 높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우크라이나를 공세적으로 돌격하는 러시아를 볼 때는 의외로 이런 부분이 좀 약하지 않은가. 이거는 이제 제 그냥 순수한 생각입니다만 병력을 지휘하고 관리하고 교육 훈련을 했던 저의 경험으로 볼 때 평상시 병사들의 훈련 수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병사들의 훈련 수준이 굉장히 저는 높습니다. 방공포 미사일 부대가 이 전개 훈련을 갈 때 우리 병사들의 지적 수준이나 그다음에 장비를 다루는 수준은 월등히 높은데 러시아 군들을 보면 조금 그게 좀 아쉽지 않을까 아니면 제가 너무 꼰대 마인드여가지고 보는 게 아닐까 싶기는 한데요. 그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자, 당연히 개전 시점부터 이 북동부 축선에서 투입된 부대가 바로 근위부대로 불리는 일선급 부대였기 때문에 이게 구소련 시절에 그 레닌그라드 군구나 모스크바 군구를 통합해서 진행을 한다면은 당연히 돌파력을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현재 전술 운영과 훈련 수준을 볼 때는 저의 기대치보다는 예상외로 훈련 수준이나 숙달의 수준이 낮은 것이 좀 매우 놀라울 따름인데요. 푸틴은 분명히 전쟁 침략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 수준의 훈련을 시켰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 때 보면은 굉장히 좀 의아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곧 푸틴은 재편성 및 보급을 완료하고 공세를 재개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대4 상륙작전이 바로 그 행동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스칸데르를 비롯한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투입하려고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전 초기와 달리 지금 이스칸데르와 같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왜 많이 투사를 하지 않느냐라고 보면은요. 이거는요. 초기에는 많이 쐈죠. 특히 순항미사일 같은 거를 많이 쐈는데 의외로 정밀 타격을 못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워낙 우크라이나는 면적이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그 군사 자산과 주요 군사 자산들을 나름대로 분산시켜 놓지 않았느냐. 그러다 보니까 탄도미사일이 정밀 타격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초기에 탄도미사일의 공격으로 보는 효과가 생각보다는 좀 약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현재 러시아의 의지는 조기 종전과 함께 차후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항전 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아마도 대량 화력 투사를 하려고 보이고요. 바로 그 열 압력탄 같은 것들을 투사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공군 전술기의 경우는요. 지상 공격 무장의 대다수가 이 자유활강 폭탄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밀 유도 무기가 아니고 그냥 폭탄, 밤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300mm 스메르츠 같은 유도 로켓의 비중이 점점 감소를 하고 있고 122mm 방사포 같은 사격이나 아까 말씀드린 열 압력탄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사용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본다면 러시아는 각계 도시를 점령하기에는 부족한 병력,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예상 밖의 이 저항은 전투력 소모를 크게 키웠고요. 이 키예프 등 주요 목표에 집중하지 않으면은 전력이 분산되면서 후방 보급이 끊김으로 인해서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경우도요. 이 키예프 도심 내 방어를 강화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동부 지역 수미로부터 키예프 등 이 축으로 길게 신장되어 있는 러시아군의 후방 부대에 대한 매복 및 기습 타격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을 것이며 이 목적은 결국은 러시아군의 증원 및 보급 지원과 같은 후방 교란 활동을 활발히 하고 이런 후방 교란 작전의 성과는 결국은 러시아가 키예프에 대한 공세를 지원 혹은 방해를 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남부 지역에서는 당연히 드네프르강 유역을 따라서 북상하는 러시아 부대를 저지를 해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방송에 얘기한 대로 드네프르강을 따라서 러시아가 진격을 할 때의 장점은 그 강이 남북으로 길게 이어져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강을 넘어서 도하면서 측면을 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러시아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이 좌측에 드네프르강을 두면서 한 면을 자연적으로 방어를 하면서 수도인 키예프를 향해 돌파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데사에서부터 진격을 해서 해상을 상륙해서 올라간다고 한다면 엄청난 화력을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교전 상태를 보았을 때는요. 우크라이나도 교착 상태를 길게 가지고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도시가 포위가 됐다는 것은요. 포위한 병력들도 후방 병참 및 군수 지원에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겠으나 많은 시민을 보유하고 있는 대도시 입장에서 포위가 됐다는 것은 그 대도시도 도시의 기능을 서서히 잃어가면서 포위망이 압축되어 오는 심리적인 압박감과 함께 도시의 많은 시민들이 비축에 둔 그들의 식량이 바닥에 났을 때 대량 참사가 예상이 되는 만큼
이 포위가 되었을 때 대도시가 얼마나 취약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착 상태가 길어질수록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도 매우 어려운 전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잘 견디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